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16기 입학식이 지난 23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 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13, 14, 15기 수료생들을 비롯해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심폐소생술, 시문학 강의 등 여러 특별 강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특별 강의가 진행되겠고 2부에서는 리더십 스피치 교육을 동반해 수강생들이 한층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신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좁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지난 24일 방문객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곳은 나눔고용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는 의정부시 가성교회 비전홀입니다. 1998년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 법인 설립 후 달려온 20년을 산하기관 직원,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하며 감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항상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 부족함을 저희 종사자분들이 함께 또 채워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채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또 바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개국 외국인 이민자들의 합창과 함께 밝게 성장해온 재단의 20년의 추억을 영상에 담아 축하객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나눔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봉사단도 하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20년을 향한 비전, 나눔, 공헌, 존중을 선포하는 시간은 복지 현장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나눔재단의 향후 20년, 특히 2024년의 비전을 나눔, 공헌, 존중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념으로 묶어서 설명해 준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눔 고용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 더 나아진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도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느끼게 되는 이 따뜻한 마음 1년 내내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애쓴 직원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의 표창,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약정식을 통해 더 든든한 1년을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시작한 나눔의 실천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복지 전문 역량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자리하며 그 훈훈함의 정서를 널리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난 1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의정부시 관내 세 곳의 종합복지관과 희망회복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함께 의정부시 4개의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보고회 현장에는 그동안 함께한 사회복지사,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조 모임의 하나인 핸드벨 연주팀은 고립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있는 일상으로 변화된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작년부터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요리하고 운동하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곳에서 핸드벨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가치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긴급 위기 지원, 물품 지원, 모니터링,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만들어낸 3년간의 성과는 고독사 없는 의정부 실현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고독사 예방,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도 광주시 서구에 새롭게 문을 연 무료급식소의 후원자들과 무료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짜장 나눔 무료봉사를 시작한 수호천사 문화봉사회가 어르신께 한 끼 식사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는 모습만 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10월 OK조와 연예인 봉사단의 안양평촌역에서 사랑의 짜장 나눔 봉사를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하인숙 회장은 광주에서 수호천사 문화봉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복지관 등을 찾아 1,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짜장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수호천사 문화봉사회는 치솟는 물가의 어려운 여건에도 무료급식소를 새롭게 문을 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의 한 끼를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수호천사 회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께 한 끼 무료 식사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점점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식에 찾아온 어르신들과 떡국과 탕수육을 함께 나눈 수호천사 문화봉사회는 앞으로도 짜장 나눔과 무료급식소를 통해 온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강수정입니다.